인트로 할 시간도 없습니다. 1분에 딱 하나만 챙기자. 찐 한국사 임진석 강사입니다. 오늘 고조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준비하시고 풀어주세요. 3, 2, 1. 정답은 틀린 지문입니다. 한번 볼게요. 위만의 망명 후, 이 부분이 이상합니다. 잘못된 이 지문, 옳게 바꿔볼까요? 위만의 망명 이전, 이렇게 바꿔야 옳은 지문이 됩니다. 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의 역사는 위만의 망명 이전인지 이후인지, 예, 요 사실로 구분이 되어 단군이 건국한 고조선은 쭉 발전을 이어가다가 이 후반부 때 중국의 연이라는 국가와 대립하면서 세력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당시에 고조선의 중심지는 한반도 밖이었었는데 연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쪽으로 중심지가 이동을 하게 되어 그리고 이 고조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왕, 준왕이라는 왕들이 왕위를 상속하면서 발전을 이어가고 강력한 왕권을 만들어 갔었어요. 자, 그러던 와중에 중국에서 위만이 망명하여 세력을 끌고 위만이 망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준왕을 몰아내고 이 사람이 왕이 돼서 집권을 합니다. 위만은 발달된 선진 문물을 바탕으로 집권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고조선의 세력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당시의 통일제국이었었던 중국의 한 그리고 한반도 남부 쪽에 있었던 예, 진 이런 세력과 연결하는 그 사이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중개 무역을 통해 번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한 나라를 자극하게 되고 한은 고조선과 패권을 다투는 이런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자, 이 전쟁에서 고조선이 패하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봤었던 지문을 보자면 위만의 망명 이후인지 이전인지, 자,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연나라 장수 징계 침략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중국의 연과 대립했는지 중국의 한과 대립했는지 이것을 포인트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만의 집권 이전에는 중국의 연과 대립했구나, 위만 집권 이후에는 중국의 한과 대립했구나,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공부하세요.